밑으로 콕콕 찍어서 커버해주세요. 그리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오면서 발라주고 큐티클 라인은 붓을 눌러서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주세요. 젤을 큐티클 라인 가깝게 다 채워서 발랐으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한 번에 쭉 쓸어내리면서 젤을 발라주고 동시에 표면을 고르게 커버해줍니다.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호일의 흰색 컬러와 탑젤을 조금씩 덜고 메이크 에디지 붓을 꺼내서 키친타올로 꼭꼭 눌러 클리너를 제거해주세요. 붓을 이용해서 컬러와 탑젤을 골고루 섞어주고 네일 위에 자연스럽게 터치해주면 됩니다. 흰색이 많이 섞인 부분으로 만져주면 컬러감이 더욱더 살아나고요. 탑젤을 많이 섞어서 진행하면 컬러가 퍼지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붓자국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도 탑젤이 섞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느낌에 집중해서 진행해주세요.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다 쓴 붓은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고 병에 넣어 흔들어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트윙클 라인 05번을 이용해서 네일 위에 반짝임을 더해줄게요. 슥슥 그려도 좋고 두드려도 좋아요. 펄이 전체적으로 발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투명한 컬러이기 때문에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키친타올에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 표면에 미경화제를 닦아줍니다. 타투 스티커는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그림이 없는 여백을 접어주면 비닐과 종이가 분리돼요. 핀셋으로 비닐을 떼어내서 손톱 위에 올리고 꾹꾹이로 잘 눌러주세요. 비닐을 억지로 벗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탈착될 때까지 문질러줘야 스티커가 잘 붙어있어요. 포인트를 줄 곳에 스티커를 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손톱 표면에 접착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탑젤을 한번 발라줄게요. 베이스 젤과 동일하게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제 네일 표면에 접착력이 생겼을 텐데요. 꾹꾹이를 이용해서 스톤을 올려주고 올린 스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5초만 큐어링해줍니다. 이걸 고정 큐어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탑젤을 덧바를 건데요. 이때는 너무 꼼꼼히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하고 화장솜에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 표면과 프리엣지를 닦아주세요. 하얀 꽃 검은 나비 네일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